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2019-2074의 홍성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텐서플로우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목차로는 개발 환경, 세팅, 그리고 텐서플로우 기초 살펴보기, MNIST 데이터셋의 형태 알아보기, MNIST 데이터셋 이미지 분류를 직접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준비사항으로는 크롬 웹브라우저 단 한 개와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발 환경으로 구글의 콜앱을 활용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딥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벡터 연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GPU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CPU로도 학습은 가능하지만 GPU보다 몇십 배는 느리게 학습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앱을 통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CPU와 GPU 등을 사용해서 저희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왼쪽 위와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장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웹에서 구동이 가능하여 어느 곳에서든 작업한 환경과 작업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콜앱을 구동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15기가를 공짜로 받은 셈입니다. 딥러닝으로 보통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괜찮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데이터 저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실습용으로 콜앱이 여러모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사본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본인 컴퓨터에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은 파이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콜앱은 애초에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료 버전인 경우 런타임 제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런타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고급 딥러닝 기법을 쓰면 런타임 제한으로 실행 도중에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무료 사용자는 백그라운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료 버전인 프로 등급부터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 실습을 통해서는 런타임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백그라운드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콜앱을 개발 환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발 환경을 알아봤으니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입력하거나 구글에 콜앱을 검색하여 콜앱에 접속하여 주세요. 콜앱에 접속해 보시면 왼쪽에 사진처럼 콜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실 거고 아래 파일 그리고 새 노트를 클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 노트를 클릭하신 이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새 노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은 끝난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콜앱은 이렇게 외부로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것이니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텐서는 다차원 배열입니다. 사진처럼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그 다음이 텐서가 차원이 가장 다차원인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텐서는 벡터와 행렬을 일반화한 것이며 3차원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텐서는 텐서플로우의 가장 중요한 객체이며 텐서플로우의 작업은 주로 텐서의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텐서플로우는 텐서를 정의하고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텐서의 기초를 살펴볼 건데 처음으로 배울 것은 텐서의 차원 개념인 랭크입니다. 텐서의 객체의 랭크는 차원의 수를 나타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tf.rank라는 메서드는 텐서의 랭크를 반환해주는데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텐서 순으로 0, 1, 2, 3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위에 코드를 작성했을 겁니다. 일단 위 사진부터 보면 import tensorflow.stf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코드는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코드입니다. 뒤에 STF는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계속 텐서플로우라는 이름 너무 긴 이름으로 사용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TF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불러주기 위함이고요. 깃에서 배운 엘리아스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tf.constant라는 메서드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상수 텐서를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한번 이를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각 텐서가 상수 텐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f.zeros라는 메서드입니다. tf.zeros라는 메서드는 모든 유서가 0인 텐서를 만들어줍니다. tf.zeros라는 메서드 안에는 텐서의 형태를 입력해 주는데 A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 주면 모양이 1인 텐서, B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 주면 모양이 2,인 텐서, C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 주면 모양이 2,3인 텐서가 생성됩니다. 텐서의 쉐이프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f.zeros라는 메서드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tf.once라는 메서드도 존재할 만하겠죠. 그래서 tf.once라는 메서드는 모든 요소가 1인 텐서를 만들어 줍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에서 A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 주면 앞서 안에 파라미터 1을 넣었을 때와는 다르게 1이 3개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모양 또한 3,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 B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주면 앞서 안에 파라미터 2를 넣었을 때는 0.0점이 생성되었지만 여기서는 1.1.1.1.2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모양은 4,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와 같이 텐서를 생성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나오는데 마치 2차원 배열에서 배열을 한번더 감싼 구조인 3차원 배열처럼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3차원 배열일 겁니다. 모양은 위에 생성한 것처럼 2,2,2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로스에서처럼 텐서의 데이터 타입과 형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f.range 메서드입니다. tf.range 메서드는 파이썬에서 range 메서드와 아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즉, tf.range 메서드는 주어진 범위와 간격을 갖는 숫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인데, 먼저 A를 살펴보겠습니다. range 0,3이라고 했을 때, 0부터 3까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값으로 해줄 겁니다. 즉, 3을 제외한 0인 리이고 모양이 3,인 텐서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B를 살펴보면 레인지 괄호 열고 1,5,2를 했을 때 저희가 파이썬에서 2는 1부터 4까지 숫자 범위 중에서 2씩 증가하면서 값을 넣어주는 거겠죠. 즉, 1이랑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모양이 2,2인 텐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f.linspace 메서드입니다. tf.linspace 메서드는 주어진 범위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숫자의 시퀀스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아래 결과를 보시면 linspace 0,1,3을 했을 때 0과 1이라는 숫자를 3등분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0과 1이라는 숫자를 3등분하면 0, 0.5, 1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B 변수도 위와 같이 0과 3이라는 숫자를 10등분하여 텐서로 반환한 결과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는 앞서 기본적인 텐서 함수들을 설명하면서 뒤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던 텐서의 자료형과 형태들을 알아봅시다. D타입과 쉐이프 속성은 각각 텐서의 자료형과 형태를 반환해 줍니다. D타입은 얼핏 봐도 데이터 타입의 줄임말이겠죠. 텐서 A, B, C는 모두 정수형의 데이터를 갖고 각각 빈 괄호,
아, 값이 없는 괄호, 그리고 1, 3, 이 형태를 가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즉, 앞서 배웠던 것처럼,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랭크가 0이므로 스칼라 값일 거고, 1,면 랭크가 1이므로 벡터일 것입니다. 3,도 같겠죠? 정수형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실수형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입력해보고 실행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건데, Tensor D는 실수형 타입이고 2, 형태를 가집니다. Tensor E는 실수형 타입인데, 이제 1,3이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Tensor F는 정수형 타입이고 2,2라는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랭크를 한번 출력해볼까요? 랭크를 출력해보시면 1, 2, 2, DEF 순서대로 1, 2, 2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텐서플로우에서 지원하는 간단한 수학 연산자들입니다. 수학 연산들입니다. 텐서플로우는 텐서를 생성하고 연산하는 다양한 수학적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차례대로 더하기, 빼기, 스퀘어는 거듭제곱, 텐서의 차원들을 탐색하며 개체들의 총합을 계산해주는 리듀스 썸, 즉 총합을 계산해주는 거겠죠? 텐서의 차원들을 탐색하며 개체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리듀스 민 메서드 등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기초는 다 살펴본 것 같고, 다음으로 이외에도 정말 많은 텐서플로우 정보들이 있는데, 구글을 통해 검색해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8 곱하기 28 픽셀 사이즈의 손글씨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며, 색상 채널이 없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총 7만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28 곱하기 28 픽셀의 구성은 보이시는 것 같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행렬로 표현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숫자 5의 행렬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야겠죠? 우선 앞서 배웠던 것처럼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죠.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 우리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와 줘야 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직접 엠니스트 이미지 데이터셋을 불러와 보죠. 우선 엠니스트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한 준비를 해주고 .load 데이터를 해주면 패스를 통해 이미지를 로드해 줍니다. 또 이미지를 로드할 때 xtrain, ytrain 변수에 numpy 어레이 값을 저장해 주도록 합시다. 그럼 각각 트레인 이미지로는 몇 개, 테스트 이미지로는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전에 TensorFlow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로드 데이터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설명이 로드 더 엠니스트 데이터셋, 즉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해 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로 각각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러 갑시다. 확인해 보면 테스트 이미지로는 앞서 했던 대로 트레인 6만 개, 테스트 1만 개를 더하여 총 7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X트레인과 Y트레인의 쉐이프가 서로 다르고 X테스트와 Y테스트의 쉐이프가 서로 다르죠. 이것은 X트레인과 X테스트는 28 곱하기 28 픽셀의 각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Y트레인, Y테스트는 분류에 사용되는 0부터 9 사이의 레이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X테스트, Y테스트 정도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이 좀 흐릿해서 정확히 보이지 않으실 텐데, 우선 X테스트를 보면 얼핏 봐도 0이 뭔가 28 곱하기 28 픽셀의 각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겼죠. 이제 궁금한 것은 아마 Y테스트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일 텐데, 이것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해 보면 7, 2, 1 이렇게 0과 9 사이의 레이블 값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확인했던 숫자 5의 행렬 사진입니다.
이를 보면 숫자가 0부터 255 사이의 픽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를 0과 1.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모델은 단순한 정수를 처리하는 것보다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처리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면 0점으로 변환한 것을 보아 변한 것을 보아 실수용으로 잘 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인 모델 구성입니다. 모델은 시퀀셜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시퀀셜은 텐서플로우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계층의 선형 스택을 tif.keras.model로 그룹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tif.keras.flatten 이라는 것은 1차원 배열로 변환해주는 함수인데, 현재 28 곱하기 28이었던 2차원 배열을 28 곱하기 28 한 784개의 1차원 배열로 변환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tf.keras.layers.dense는 TensorFlow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조밀하게 연결된 NN 레이어, 즉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구성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뉴런층을 dense 메서드를 이용하여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런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 연결층으로 한 층의 모든 뉴런이 그 다음 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522개가 그 다음 층의 노드에 하나씩 다 연결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희는 각 층이 512개와 10개의 인공 뉴런 노드를 갖고 활성화 함수는 각각 렐로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개념을 학습하기에 조금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관계로 이번 실습에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구성이 끝났으니 컴파일을 해야겠죠. 모델 컴파일은 모델.컴파일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루즈 펑션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루즈 펑션이라는 개념은 학습 시 알고리즘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학습 중에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못 예측했냐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로서 최적화를 위해 이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함수입니다. 즉 이 루즈 값이 최소화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적화를 위해 옵티마이저로 선택한 옵티마이저가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는 accuracy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로는 accuracy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curacy 해석하시면 뭐죠? 정확도예요. 여기서 accuracy는 테스트 이미지 중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제 컴파일까지 마쳤으니 모델을 훈련해 봐야겠죠. 모델 fit이라는 메서드에 학습 데이터와 label, epoch 순서대로 입력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epoch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epoch은 전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할 것인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학습 과정은 아래 결과와 같이 이루어지며, ETA는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ose는 아까 소개했던 손실값, 최소화할수록 좋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accuracy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인 거 아시겠죠? 이제 다음으로 훈련까지 마쳤으니 이제 정확도를 평가해 봐야겠죠.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초반에 나눠두었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모델.evaluate 메서드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손실과 정확도를 평가해 봅시다. 결과는 사진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데, 간단한 인공신경망과 겨우 5번의 epoch 학습만으로도
98.1%의 정확도로 엠리스트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가까지 끝나면 보통은 이제 모델 한 번에 매우 간단한 모델 학습 과정이 끝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시각화하여서 표로 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기 위해선 매트플랍 LIB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경망 모델의 훈련에 사용되는 FIM 메소드는 히스토리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히스토리.히스토리 속성은 훈련 과정에서 액폭에 따른 정확도와 같은 지표와 손실값을 기록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증의 지표와 손실값 또한 기록해 준다고 합니다. 위의 FIM 메소드는 10회의 훈련 과정에서 기록된 훈련 정확도 그리고 손실값 그리고 검증 정확도 및 손실값을 시각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안에 보시면 Validation Split이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0.25로 설정해주면 훈련 데이터의 25%를 Validation Set, 즉 검증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훈련을 해주고 printHistory.history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훈련에 대한 정확도 및 손실값 그리고 검증에 대한 정확도 및 손실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위한 코드는 구글을 통해 검색하면 되게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 한번 검색하여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만 결과가 표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면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이미지 분류를 해보는 전반적인 과정을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 CNN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가장 간단한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